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. 화요일입니다. 오늘도 다소 좀 중립적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어제도 상황이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밀렸고요. 우리 증시는 뭐 오르진 못했지만 밀리진 않았는데 오늘도 보면 좀 중립적인 수준에서 다행히 미중시 밀리지 않고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. 유가 상승이 다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. 유가가 미국이 이제 이란의 목줄을 좀 더 죄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유가는 갑자기 어제 오늘 오른 게 아닙니다. 올 들어서 유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, 한번 덮어놓고요. 생각을 해볼게요. 세계 증시가 올 들어서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요. MSCI로 어떻게 보면 15% 정도 세계 증시가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. 미국은 S&P 기준으로 16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러면 네, 퀴즈, 우리 증시는 얼마나 올랐을까요? 예, 우리는 미국보다 못 올랐겠죠? 8.6% 올랐네요.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우리는 못 오른 상황인데 유가는 얼마나 올랐느냐? 예, 깜짝 놀랄 만큼 올랐습니다. 유가 얼마나 올랐을까요? 한 30% 올랐을까요? 제가 계산해봤는데요. 유가가 올 들어서 무려 43%가 올랐습니다. 와, 이 원유 뭐 선물이라든지 ETF 투자한 분이 많지 않겠죠, 개인들은. 예, 근데 투자했었던 뭐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냈을 텐데요. 거기서 수익냈다고 뭐 좋아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걱정이 앞서는 그런 요인들일 텐데요. 그러게요. 이란은 이제 원유 수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등 8개국은 예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다가 180일의 기간이 돌아왔더니만 아웃. 예, 이제는 인정 안 하겠다. 미국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예, 요즘 뭐 석유 가격도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?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 아닙니까? 트럼프 아닙니까? 그래서 미국이 또 셰일오일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내거든요. 트럼프는 고유가를 좋아하지 않는다. 장기적으로 지난번처럼 100달러 넘어서 뭐 이렇게 150달러 가기는 예,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.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. 예, 여기 뭐 이란산 원유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요. 뭐 이런 또 리비아인가요? 뭐 이런 쪽에서 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는 조금 볼 수는 있겠죠. 기본적으로 정유주라든지요, 조선주, 대체에너지, 태양광, 해상풍력 이런 관련주 좀 오릅니다.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유가가 부담스럽긴 하나 장기적인 요인으로 지난번처럼 세계 증시에 강한 압박을 줄 만한 요인들은 아직까지는 예, 아닌 걸로 보입니다. 워낙 유가 상승이 시장에 좀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요인이어서요.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좀 해봤네요. 구체적으로 화요일장 어떤 걸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